팡! 하! 안녕하세요, 팡질입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영상 1월 17일 패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에 따른 패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에 둥기촌, 그 다음에 신규 일간 레이드 나오고 월드보스 뭐 이벤트들, 뭐 그 다음에 설날 이벤트들 이런 것들을 하는데 분량이 엄청 많아요. 뭐 안내해드릴 것들은 좀 세세하게 안내해드리고 킵할 수 있는 부분은 킵해가면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제 둥기촌 지역 업데이트가 됐어요. 둥기촌 지역이 나오면서 이제 김운동, 김운혈동이 나왔는데 뭐 캐릭터 레벨 700레벨 이상, 710 이상 나오는데 제가 한번 사냥을 가봤거든요.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보여드려볼게요. 피통이 많은 몬스터들이 밀집되면서 걔네들 계속 지속적으로 패는 사냥,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지역지역에 있는 몬스터를 잡는 사냥, 그런데 뭐 이렇게 상상했었던 대로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돼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젠되어 있는 몬스터들을 처치하면서 돌아다니는 형식입니다. 이전에는 밀집 사냥터냐 뭐 도삭산처럼 이동하면서 막 이렇게 땅땅땅땅 뭐 이렇게 바둑판 형식의 사냥이었는데 이 녀석들이 공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뭐 새로운 사냥 방식이 적용되었다. 뭐 새로운 사냥 방식보다는 돌아다니면서 덩어리진 몬스터 그런 것들을 잡는데 이게 이전 원자 귀문동 김은혈동 거기에서 사냥 방식이 인던의 입장에서 덩어리진 몬스터들을 처치하면서 다음 굴로 진행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가져온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제가 1시간가량 사냥을 진행을 했었는데 뭐 김은 적색부적은 1개 먹었어요. 1시간 동안 사냥해서. 그리고 이거는 5개, 김은 부적은 5개, 김은 금색부적은 15개를 먹었습니다. 1시간 정도 사냥을 해서 1시간 중에 한 10분 정도는 다른데 왔다갔다 하긴 했는데 대충 한 50분 정도 사냥해서 그 정도 먹었으니까 좀 유출을 해본다면 제작 시간이 감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보스도 새롭게 나왔죠. 김은촌 보스 및 보상 해서 이렇게 선타 보상, 막타 보상, 참여 보상, 순위 보상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웨딩을 벌써 드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 다음에 참여 보상에서 부적들은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막타 보상 바닥에 떨어지고 막타 친 사람에게 순위 보상도 마찬가지로 우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제 신규 장비 해가지고 무기랑 방어구들이 나왔는데 전설 무기를 만들려면 귀문 흑색부적이 100개가 필요합니다. 성공 확률은 100%. 귀문 흑색부적은 어떻게 만드냐면 귀문 적색부적이 100개가 필요해요. 100개가 있어야 흑색부적 1개입니다. 제가 대충 사냥을 해보고 그리고 저 물약이 일주일에 1개밖에 수급이 안되고 백두상인에게 구매를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경쟁도 되게 빠듯하게 할 것 같고 보스를 잡았을 때 보스 젠타임이 대충 한 6시간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6시간마다 한 번도 안 빼먹고 잡았다 치고 그러면 적색부적이 하루에 수급되는 게 한 20개에서 30개 남짓, 180개 정도라고 쳐보자고요. 180개. 그러면 전설 무기를 만들려면 이 귀문 적색부적이 10,000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론상 사냥과 보스를 그렇게 다녔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 보스를 배제한다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서버마다 환경은 좀 다르긴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적색부적이 거래소에 한 100원 이하 가격으로 올라와 있고 거래소 풀 구매를 한다고 해도 뭐 60만 불포에서 100만 불포까지 소모가 되니까 현재 시세로서는 그럴 바에 조금 더 보태서 20강 전설 무기는 사는 게 맞지 않나. 아무리 이 아이템이 PVP 특화가 되어 있는 무기라고 치더라도 뭐 파괴력이나 딜적으로는 더 많이 나올 것 같네요. 피해저항 관통도 양성 무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 좀 더 높기도 하지만 이제 대인피해 퍼센트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20강 고강화를 새로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큰 무기지 않나. 그 정도의 메리트를 갖고 있다고 판 생각이 들진 않네요. 격 같은 경우도 추가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격을 갖고 있고 여기에서 근데 좀 불편한 부분이 있죠. 상태 이상 저항이 뭐 신발이나 뭐 이런 거에서 나왔는데 상태 이상 관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상태 이상 적중이 나왔어요. 안 낸다며요. 안 낸다고 하지 않았나? 결국에는 상태 이상 저항은 마방이고 상태 이상 적중은 뭐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자 보물무기도 한번 살펴볼게요. 보물무기는 귀문부적 12개가 들어갑니다. 귀문부적 제가 보스를 잡아서 이게 피해량 1위를 한번 한건지 두번 한건지 세번 한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보스 잡아서 이렇게 했고 참여보상을 이렇게 주긴 하는데 이거를 제외하고 1시간 사냥해서 4개에서 5개 정도 수급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120시간 정도 사냥을 하시면 됩니다. 물약이 한 120개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일주일에 7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온타임 뭐 상점 해서 일주일에 한 10개 정도를 수급할 수가 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12주라는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김원부적도 이제 상점에서 거래소에서 구매를 한다면 조금 더 빠르게 수급할 수가 있긴 하겠죠. 하지만 지금 뭐 긴급미션으로 조금 원앙 재료나 또 이제 음양오행 도안이 좀 풀리고 있는 상황이라 굳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대인 피해 퍼센트 그 다음에 상태 이상 적중 이런 것들이 박혀 있으면서 PVP 특화템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제작만큼은 필히 하시면서 장비 도감을 좀 채워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방어구도 제가 어제 예상했었던 대로 갑옷은 체력 기반, 복은 마력 기반, 뚜껑도 투구는 체력 기반, 법관은 이제 마력 기반 그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그렇게 뭐 큰 차이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피해 저항 관등이 조금 붙어 있고 체력 회복 향상이 붙어 있고 기본 옵션으로 상태 이상 저항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POP 특화템이라고 하는데 뭐 기존에 있었던 갑옷들이나 뭐 그런 것들을 갈아타면서까지 제작할 만한 메리트가 있는 장비가 아닐 뿐더러 이 부적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추후에 이제 그냥 도감작으로 제작을 하면서 한번 강화를 때렸을 때 잘 뜨네? PVP 할 때 활용할 만하네? 그 정도 수치까지 자연빵으로 강화가 되는 게 아닌 이상 굳이 제작을 하면서 수합하면서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투구도 마찬가지예요. 세외약 피정은 조금 붙고 상태 이상 적중이 붙어요. 투구에는 효과는 반대로 마력 회복 향상이 붙으면서 능력치는 같습니다. 재료도 똑같아요. 이런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 장비도감 정도의 수준으로 활용이 되지 않을까, 새로운 장비, 새로운 증강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 둥기촌 이쪽은 지옥이 나오기 전 잠시 거쳐가는 장소로 생각하시면서 그냥 가볍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러면서 제작이나 뭐 아니면 새로운 도감들을 채워가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롭게 접근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사냥 효율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사냥을 돌려봤을 때 자동 사냥으로 돌려놓는다고 한다면 해파리굴이랑 비슷한 수준이지 않을까. 더 고층으로 간다면 그 의문의 용궁 해파리굴보다는 더 높은 효율을 보여주긴 하겠지만 상당히 고스픽을 요하고 몬스터들이 세요. 맞는 게 되게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냥 해파리굴이랑 경치 획득 수치는 비슷한 수준이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규 도감이 나왔어요. 일부 도감에 신규 아이템이 추가됩니다. 그러면서 전리품 도감에 망토랑 웨딩드레스가 추가가 됐어요. 웨딩 567번 뭐 이렇게 나오고, 망토는 제작, 일반, 기타, 결혼 보시면 망토 567번 있죠. 여기는 다 부적이 들어가요. 부적, 금색 부적 100개, 6번은 50개, 그 다음에 5번은 흑색 부적이 들어갑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완성했을 때 피적 한 20, 6번은 피해 저항 20, 망토 7번은 위력 80이 올라갑니다. 웨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직접 구매하러 갈 수가 있는데 그 위치도 알려드릴게요. 능력치를 보여드리면서 전리품 결혼 보시면 망토 4번은 이거는 그거예요. 그 문파토벌. 다음 망토 5번은 보스 몬스터 추가 피해 80, 6번은 치명 피해 저항 80, 7번은 일반 몬스터 피해 80입니다. 자 우선 웨딩 5번 같은 경우에는 둥기촌 지역의 보스를 잡으셔야 돼요. 네, 둥기촌 지역의 보스를 잡아주셔야지 웨딩 5번을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보스는 1굴에 있어요. 이제 귀문동 1, 폭 귀문동 1굴, 그 다음에 귀문혈동 1굴, 폭 귀문혈동 1굴, 거기서 젠되는 보스 몬스터를 잡다 보면은 참여 보상으로 줍니다. 참여 보상으로. 자 이제 웨딩 6번, 7번을 먹으러 가볼게요. 웨딩 6번은 세계전독 둥기촌. 아 깨진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생긴 거네요. 와글 귀한테 가면 됩니다. 와글 귀. 자 이 와글 귀 요 녀석을 클릭. 안녕 반가워 나는 와글 귀야. 상점 이용 누르시면은 웨딩드레스 6번 있습니다. 3억 치명피해 저항 80에 3억 구입을 하면 이렇게 도감이 완성이 되죠. 자 다음 웨딩 7번은 임무를 누르시고 둥기촌 숨기한테 가시면 돼요. 숨기야? 여깄다. 여기 숨어있네요. 여기 처마 밑에 숨기를 누르시면 안녕 너 혹시 금조각 갖고 있니? 네, 금조각 300개를 주면 웨딩 7번을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300개구나 주면 웨딩 7번 일몬추 80. 네, 웨딩 도감을 채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도감에서 제작식이 나왔으니까 이제 전설 이제 보물 무기는 피적한 5, 전설 무기는 피적한 10, 투구는 3, 나머지 방어구들은 30 올라가네요. 30. 사냥도감도 괜찮은데 이제 사냥도감 해보니까 한 굴당 한 20분 정도 도감이 완성되는 수준이라
자, 그 다음에 일간 레이드가 나왔는데, 일간 레이드에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기존에 이제 타락한 성체가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뭐 살생석 조각, 그리고 해고랑이 뼈, 이렇게 줬었는데, 거기랑 같은 기념으로 보시면 돼요. 해고랑이 뼈 대신 백년 설안주를 주고, 살생석 조각 대신 동천지인패를 줍니다. 그래서 중국 지역 추가 옵션을 돌릴 때, 동천지인패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번 가볼게요. 뭐, 이게 공략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최소 1급 이상을 받으면, 보상들이 짱짱합니다. 영혼의 보편이라든지 금전이라든지 그리고 나머지 보상들도 추가적으로 더 줄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혼자 돌 수도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랑 같이 도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이거 지바퀴 그건가? 나의 잠을 깨우는 자들이 누구인가? 아, 중구. 그래서 뭐 이제 진시황릉 그런 숨겨진 보물을 내가 훔치러 온 줄 알고 얘네 몬스터 얘네들이 나와서 나 죽이려고 하는 거네. 뭐 이제 공략이나 뭐 특별한 기믹 같은 건 숨겨져 있지는 않은 것 같고. 근데 이제 보물을 놓고 돌아가는 나의 경고를 듣지는 않았군. 쉽지 않은 길이 될 걸세. 좀 단단하긴 하네. 깼네요. 오, 한 바퀴에. 그리고 금조각도 주네요. 여기서 혼자 가시는 분들보다 이 파티로 가가지고 장원을 받으면 다른 개수랑 금전 수급량은 비슷한데 동천지인패 수급량이 확실히 늘어났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일간 레이드에서 이 외형들이 나오는데 이 외형들이 합성 재료로 들어간대요. 우리 외형 합성 등급이 희귀이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걸 수도 있는데 혹시 몰라요. 이제 다음 패치에서 이거 등급을 낮춰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재료로 안 들어가게끔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먹었으면은 그런 상황이 있을까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 합성을 돌려버리려고 했는데 먹진 못해서 이것도 못 보여드리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월드보스 3종이 추가가 됐습니다. 신규, 메뉴, 긴급미션, 월드보스 등을 통해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 흉면 노루는 월요일, 목요일, 적은 한계는 화요일, 금요일, 청원 한계는 수요일, 토요일 이렇게 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입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백두산 보스 긴급미션 핫타임 이벤트로 두 번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 이거 이벤트 언제까지지? 이 이벤트 기간은 다음 주 목요일까지 진행돼요. 26일 목요일까지. 네, 26일 목요일까지 진행이 되고 그때까지 이 추가 보상들을 획득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돌아봤는데 음양오행은 저는 못 먹었는데 생각보다 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양오행 도안을 통해서 뭐 도감작을 한다든지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했는데 정원왕의 깃털을 18개를 먹었거든요. 18개. 여기서 음식들도 잘 나오고 이러면 백두산 보스는 좀 버려지지 않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좀 우려되는 부분은 백두산 지역에 대한 장비 난이도가 확 낮아졌잖아요. 누구나 만들 수 있게끔. 이전에 이제 유물을 채우기 위해서 거래소에서 구매를 했다든지 뭐 도안도 뭐 3000푸보 초반에는 뭐 1000푸보 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사용하시던 분들은 조금 현타가 오실 수도 있긴 하겠네요. 네. 둥기촌 장비가 이제 당장 활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 사냥이나 보스 등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플레이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장비는 아니다 보니까 이제 다들 이제 청원 무기나 청원 적원 무기나 음양오행 무기로 갈아타지 않을까. 근데 요일석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요일석을 파밍하기 위하신 분들은 거래소를 가시거나 보스를 한번 잘 노려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다음은 백두산 지역 온천이에요. 그래서 백두산 지역 온천이 생성됐습니다. 가는 방법은 백두산, 백두촌, 그리고 밑에 보시면 백두산 온천 입구가 있습니다. 9시 방향에 백두산 온천 입구 여기에 있네요. 가보자고요. 자, 이제 백두산 온천 입구에 오면은 여기가 입구고 이제 들어가는 거네. 온천으로 여기 한번 부금을 한번 들어볼까? 백두산의 영혼 사용 중. 아! 탕에 들어가서 입욕제를 쓰면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건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백두산 온천 상인이 있는데 한번 보죠. 계란 구매. 아, 그리고 여기에서 계란도 있네요. 계란 구매를 해서 계란을 까게 되면은 온천에서 사용 시 온천물에 삶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있는데 요거를 까면 아, 시간이 지나면 익는 거구나. 아. 자, 기다리면서 한번 밑에 설명을 한번 봐 볼게요. 이제 온천 계란을 하면 이제 고급 희귀 보물 전설 등급이 있는데 담백한 게 나오면 희귀는 25%, 보물은 35%, 전설은 200%입니다. 근데 여기 뭔가 커뮤니티 활성화한다 그랬는데 뭐 조용하네요. 그리고 이거는 꿀이잖아. 아, 우편. 아, 계란이 다 까지면 우편으로 와요? 우편. 아!
자, 이렇게 해서 폭풍 온천계를 획득했는데, 자, 기록치 10%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희귀 나오면 25%짜리, 보물이 나오면 35%짜리, 전설이 나오면 200%짜리 그런 기록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지금은 어떤 분이 이제 백두산의 영혼으로 활성화를 해놓으셔서 공짜로 버프를 받았는데, 이제 여기에서 버프가 활성화되는 방법은 들어가서 저렇게 이 사용 탭을 누르시면 해당 재료를 소모를 해서 그 입욕제에 푸는 겁니다. 백두산의 영석은 이제 찰흙으로 만들면 제작이 되고, 이제 백두산의 영혼은 영석으로 제작을 하셔서 소모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백두산의 기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람상인 NPC, 이제 백두산에서 떠돌이 상인 있잖아요. 걔네가 이제 저녁 8시 그리고 00시, 그러니까 20시와 00시에 두 번 출몰을 하는데, 그 상인한테 낮은 확률로 판매한다고 하니까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붉은 버섯이 500개. 그래서 개개인이 사용하는 줄 알았으나 누군가가 나 이거 있다 해가지고 야 풀 거니까 와라 하면은 50명의 인원이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 버프 효과가 여기 있네요. 자, 이제 따뜻한 백두 온천의 열기 해서 24시간짜리 버프입니다. 이 물 안에 한 30초 정도 있으면은 이 버프가 들어온다고 하네요. 게임 콘텐츠 개선입니다. 상점 금전 상품 일괄 구매. 이게 개꿀이죠. 이제 우리가 상점에서 우측 하단에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면 전부 다 소환 속도 마찬가지. 이펙트 그런 거 안 봐도 돼요. 순간 이동 비서 전부 다 금전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한 번에 일괄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보물은 없네. 환수도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이런 편의성은 아주 칭찬하죠. 아주. 금전만 되고 이런 나머지 재화를 소모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직접 구매를 해주셔야 되긴 합니다. 자, 이제 필드보스가 이제 획득 방법이 지급 방식이 좀 변경이 됐죠. 이거는 백두산도 마찬가지긴 하고 좀 이렇게 다 바뀌었어요. 이거는 그 둥기초원에서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피해량 보상 우편으로 보상이 우편으로 들어온 다음에 모두 받기를 눌렀을 때 이렇게 피해량 보상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서 들어오더라고요. 백두보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막타 보상이 있고 선타 보상이 있고 피해량 순위 보상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들어와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기존 보스 대비 25%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체력이나 난이도가. 네, 처치 시간이 그 전에 뭐 10초가 걸렸다. 그러면 2.5초 만에 보스가 죽는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는 달리기가 됐네요. 그리고 필드보스 알림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필드보스 알림에 표시되는 게 이제 그전에는 알림에서 5분 전에 알림이 오고 그 시간 기준으로 5분 뒤에 맞춰가서 기다렸다가 5분 뒤에 젠이 되는 시스템이었잖아요. 이제는 거기에 보이는 시간은 보스가 등장하는 시간으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시각이 오후 11시 07분인데 예를 들어 보스가 09분이다 라고 하면은 09분에 젠이 되니까 08분이나 09분 딱 되자마자 가서 대기를 하시면 보스를 오랜 시간 그리고 시간 계산하지 않고 보스를 잡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바람성인 NPC가 이제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서 변경이 됐는데 이제 황동석이랑 은광석은 이제 또 제외가 되고 그다음에 추가 상품에서는 추가된 물품은 귀문의 가오, 둥기춤 버프시야 그리고 백두산의 기운 온천 입욕제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펙트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미지 한 보면은 1단계는 요렇게, 2단계는 요렇게, 3단계는 요렇게 되는데 환수 합성할 때 6마리로 할지 4마리로 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4마리, 뭐 일반이나 고급은 워낙 확률이 좀 높은 편이니까 이렇게 4마리로 합성을 한다든지 그렇게 활용하셔도 되고 주변 정보 UI가 변경이 됐어요. 이 주변 정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변 정보는 여기 임무 탭들 있죠. 여기 있는 것들 여기서 드래그해서 내리시면은 이제 주변 정보에서 이제 일반 몬스터랑 보스 몬스터랑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평화 용방 그런 거를 대표적으로 그런 곳에 갔을 때 뭐 일반 몬스터를 꺼둔다면 뭐 흑룡, 폭룡 뭐 이렇게 나오는 거 황룡 이런 애들 나오는 잡몹들 없이 보스 몬스터만 볼 수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개편이 됐고 여기에서 최대 검색 개수가 50개로 바뀌었어요. 근데 기술은 그냥 간단하게 뭐 우리 표기상 설명 길었던 부분을 좀 간추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은 이제 직업 밸런스 조정인데 좀 시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죠. 자 도적 전사 무사 직업 대비 피고의 비효율이 떨어진대요. 네 뭐 전사는 제가 확실히 이해는 하겠는데 무사는 전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냥 오토 대 오토로 네 했나봐요. 도적 같은 경우는 이해도 상당히 높아야 되고 손이 많이 가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스킬을 사용하는 순서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직업이죠. 잠재력 같은 경우가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원래는 이 타격 6회가 없었어요.
그냥 사용 시 50% 확률로 1.5초간 무적 효과라고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도적 사기다 라고 했었는데 이제 타격 6회가 이제 붙으면서 수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타격 6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사람들한테 여쭤보니까 거의 무적이 거의 상시로 터진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더라고요. 결국엔 타격이라는 게 우리가 사용하는 스킬 6번이니까 1.5초면은 그 스킬을 6번도 사용할 수가 있기도 하거든요. 말뚝딜을 박는 직업이 아니라 들어가서 따다다닥 하고 투명으로 빠져나오고 글만 봤을 때는 야 별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도적분들이 체감했을 때는 상당히 좋아졌다. 네, 만족도는 상당히 높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지금 도적이랑 뭐 부딪혀본 적이 없어가지고 확실한 비교는 못해드리지만 도적분들의 평가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게 큰 변수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PVP 하는데 뭐 기문방술도 상당히 주요한 스킬이었지만 무형법법으로 인해서 PVP에서만큼 또 도적이 필요한 직업이 되지 않을까. 필수 직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자, 다음은 주술사입니다. 주술사가 지금 사냥이 상당히 좋아졌다고들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슬아슬하게 사냥이 안 되던 부분들이 완전 완화가 돼서 사냥터가 올라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선 누적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김운동 1티어는 주술사라고 하더라고요. 김운동 1티어는. 자,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주술사 유저분들이 가장 불만을 갖고 있었던 네. 이제 호체 주술로 이제 영혼의 방패에 있었던 이동 속도가 호체 주술로 넘어와서 호체 주술로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이동 속도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부가 빠지면서 앞치는 이동할 때 영혼의 방패 쓰느라 이제 이동하는데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 뭐 보스 같은 경우는 빨리 떨어져가지고 이동하는 그 시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동할 때마다 영혼의 방패를 쓰느라 뒤처지고 했었는데 이동 속도가 호체 주술로 옮겨가면서 쉴드는 유지된 상태로 앞 채널을 이동해도 영혼의 방패를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좀 크죠. 그 다음에 마기 순보 5차 승급 돌진기에서 이제 쿨타임이 4초에서 3초로 줄어들면서 무적 효과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좀 크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주술사의 보호무장이죠. 그전에는 위력과 피해 저항만 올라갔었는데 이제 위력이 삭제가 되고 피해 저항 관통 70이 추가가 됐어요. 그 다음에 도사도 밸런스 패치가 진행이 됐는데 도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상 궤도로 올라왔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5차 승급 돌진기가 쿨타임이 줄면서 무적 효과가 추가가 됐어요. 그전에는 체력을 찍어줘야 이런 회복 신령이나 보왕의 기원으로 올라가는 그 쉴드량이 도사의 체력량에 비례해서 쉴드가 생성이 됐는데 올마를 찍게 해놓고 사냥 이제 공격 스킬들 전부 다 마르 괴수인데 올마를 찍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체력을 찍어야 되게끔 만들어놓고 그런 쉴드를 안 줬었다라는 게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됐었죠. 그다음에 격투가입니다. 격투가 이게 크죠. 공격 기술 간 딜레이가 없던 부분이 제거가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후딜 삭제. 예전에 격투가가 잠깐 동안 후딜이 삭제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격투가 만세 했었어요. 네, 그때 느낌이 조금 나지 않을까. 이 의도는 뭐 PVP 생존력이 떨어진 부분을 개선을 했다고 하고 자, 회오리 같은 경우는 데미지가 상향됐는데 아직 체크가 안 됐고요. 자, 이제 나가와권 열의 신장 천지파열이 이제 체력도 같이 소모를 했었는데 이제는 체력을 소모하지 않고 그 다음에 천지파동 격풍권이 쿨타임이 좀 조정이 됐습니다. 4초로 둘 다 4초로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범위도 늘어났어요. 투혼도 마찬가지로 범위가 좀 늘어났고요. 네, 필살 건물랑 무한류가 이제 좀 메인이 될 것 같은데 필살 건물랑 무한류를 쓸 때마다 이제 보호막이 생성이 된다. 필살 건물을 사용한과 동시에 마력이 15%만큼 쉴드가 생기고 무한류는 치명타가 터지면 이제 15%가 생성이 되는데 이게 15%가 터질 때마다 무한류의 쉴드가 이제 고정적으로 그 정도 이제 자리를 잡고 있으면 계속 충전되는 형식인지 보호막이 다 깎여야 다시 무한류를 터뜨려서 보호막이 추가가 되는 건지 이건 아직 파악이 안 돼가지고 이번 격투가 패치는 아마 PVP에서 체감을 하기 위해서는 좀 테스트가 좀 많이 필요해 보이고 이제 사냥이랑 누적 딜에서 조금 효과를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후딜이 줄어들었다라는 건 격풍권 같이 뭐 그런 후딜이 긴 스킬들 그런 스킬들을 좀 활용할 수 있고 누적딜이 상승하는 부분은 우리가 시체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후딜이 없는 스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동이 되니까 누적딜이 상승하게 되는 건데 이
마찬가지로 격투가도 그런 스킬들이 생겨났다고 한다면 누적 뒤 상승에 대한 기대를 조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공사는 자, 화염 씨가 이제 범위가 소폭 상이 됐대요. 이제 화염 씨 번지는 그 범위가 좀 늘어났다. 늘어났다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충전의 수가 5스택에서 14스택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폭포동굴이죠. 폭포동굴에서 이제 무한으로 될 것 같고, 이제 어차피 도삭산 같은 데서는 거의 유지가 됐었잖아요. 네. 근데 문제가 되고 있었던 거는 이제 경직이죠. 경직. 당! 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완화가 됐다고 합니다. 죽쇠 화살 뭐 상향 좀 연포 화살도 이제 아까 사슬 주술사 사슬 벼락이랑 마찬가지죠. 이제 빵 쐈을 때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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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이제 화염시 스택 다 꼬라박고 막 광역기 쓰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현상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해서 밸런스 패치가 이루어졌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뭐 괜찮 만족하신 대부분 여기에 있는 직업들은 다 만족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궁사분들을 조금 제외를 하고 설날에는 복치기 박치기 뽁뽁뽀 이벤트가 있는데 이게 또 이제 또 말이 나오는 게 특별한 설날 복주머니 이벤트 이렇게 해서 나와 있거든요. 네, 보상들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갔다 왔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한번 갔다 오면 업적에서 설날 종합 외형 상자를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업적이 있나요? 업적 이벤트 설날 복주머니 해가지고 이렇게 설날 종합 외형 보따리 주네요. 설빔 선택 보따리랑 바람개비 보따리 이게 좀 해자예요. 이게 좀 해자입니다. 여기에서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이걸 까면 주는데 이게 여자 서빙 남자 서빙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 이게 원래는 세시 마을 가서 이렇게 퀘스트를 진행하면서 일반 바람개비 5개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번엔 야광을 싹 다 줍니다. 종류별로 네 종류별로 싹 다 줘요. 너무 좋죠. 오이의 강화제를 발견 이벤트 해가지고 요번 점검부터 26일까지 해당 지역에서 강화 안정제, 촉진제, 상극강화비급, 상극강화 개성석을 획득하실 수가 있어요. 도삭산, 환성, 의문의 용궁, 백두산, 둥기촌 요 지역에서 획득하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 자, 그다음에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벤트 이게 있는데 이게 좀 갸꼴입니다. 근데 보상이 어마무시해요. 안정제 30개, 촉진제 50개, 가치 상극강화비급 30개, 상극강화 개성석 60개, 환수성장 지원보따리 24개, 소환석 12개, 옷장 12개를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용왕의 보급선이 새로 추가가 됐어요. 뭐 이렇게 한 번에 쭉 글러보기보다는 그림과 함께 있는 게 첫 번째 줄은 산의 가호, 두 번째 줄은 제작과 관련, 세 번째 줄은 강화와 관련, 네 번째 줄은 환수 각성이나 진화와 관련, 다섯 번째 줄은 환수 영혼, 환수 영혼이나 영수와 관련된 보상, 그 다음에 마지막 줄은 뭐 보변부태가 전탑까지 이렇게 싹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즌 패스가 바뀌었어요. 시즌 패스가 바뀌면서 좀 다양한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뭐 이렇게 퀘스트를 깰 때마다 임무 막 이렇게 깨가지고 임무를 클리어하고 이렇게 해서 보상을 점수를 쌓아서 진행을 하는 방식인데 기본만 사는 데는 22,000원 그 다음에 특별까지 구매하면 37,000원 이걸 두 개를 한 번에 구매를 할 시 10,000원을 깎아준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여기 이제 보상들은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11단계까지 썩다 밀게 되면 이제 매일매일 소환석을 12개씩 줘요. 매일매일 한 달 정도죠. 한 달 한 달 동안 진행이 되는데 한 달에 12개씩이면 360개 5만원에 360개면은 여기 있는 보상도 뭐 나쁘진 않죠. 네, 영혼석 상자도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뭐 결속이나 환수 성장에 필요할 때는 또 모자라는 게 또 환수의 원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구매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빠르게 레벨 상승까지 밀어볼까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패치 리뷰 끝나는 대로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검은 토끼 축복 주머니 이벤트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패키지를 구매해서 패키지 이제 설 기념 패키지에 있는 이 검은 토끼의 큰 축복 상자 15,000원에 9번 구매할 수 있는 10개 그러면 90개죠 1500원에 10개 구매할 수 있는 요거 해서 100개 이 주머니를 모두 다 까면 업적 100개를 다 깠을 때 보물 변신 환수 소환석 1개를 준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점 리뷰를 해보죠. 자, 2023 2023년도 설 기념
상품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구매하지 않은 것들은 지금 당장 필요 없는 것들, 뭐 이것도 이따가 구매하긴 할 건데, 뭐 지금 당장 사용하지 없어도 괜찮은 그런 것 빼고는 전부 다 구매를 해왔습니다. 이 기간이 길어서 2월 2일까지잖아요. 1월달 안에 페이백을 한 번이라도 더 진행을 한다면 그때 구매하는 게 조금이라도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거를 제외하고 좀 후순위로 미뤄둘 만한 것들 구매하지 않았어요. 자, 우선 첫 번째로 2023 검은토끼 큰 축복 상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15,000원 10개 나오고, 이 구성품은 뭐 이 탑승환 소환서 뭐 이렇게 전설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대부분 뭐 촉진제나 뭐 치상급 환수 소환서 그리고 환수 소환서 이 세 가지가 주로 나왔다고 해요. 이번 패키지 중에서 최혜자로 불리고 있는 2022 좋았다 변신 환수 상자, 이렇게 해서 55,000원에 세 번 구매할 수 있는 이 상품이 나왔는데, 2022 뭐 상방이 변신환수 소환서 12개입니다. 그래서 세 번 구매하면 36개. 12개를 깠을 때 뭐 잘 나온 사람은 한 화면에 뭐 보변 7마리도 본 것 같아요. 아까 누가 사진 캡처 보내주신 거 봤을 때 그렇게 해서 막 그렇게 나왔다고 할 정도로 잘 나온다고 하고, 이거를 전부 다 구매했을 때 뭐 많이 드신 분은 20개 가까이 보물 변신을 20개 가까이 진짜 못 먹어도 한 10개 정도는 먹는다고 하니까, 네,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기변신 선택권까지 이렇게 줍니다. 조각이 있는데 이거는 제작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탁승, 탑승, 수호, 변신 이렇게 해서 이 조각으로 제작을 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뭐 수호도 마찬가지죠. 수호도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수호랑 탑승을 한 번에 팝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물 획득 개수가 뭐 여기서 나오는 변신만큼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뭐 합성이나 뭐 점수 채우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번 구매할 수가 있고 좀 역대급 해자 패키지로 불리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 희귀부터 보물 등급까지만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그 다음에 설기념 붉은 보따리 상자 65,000원에 12,000 불법 팔고 있고요. 수행자 지원 상자에서 88,000원에 불포 3,200개, 보물 3개, 근데 최상급 쓰레기 72개, 최상급 강화비급 10개, 촉진제 50개, 안정제 20개, 상급 강화비급 50개, 소환석 120개 이렇게 팝니다. 이번 근데 패키지는 구성이 좀 괜찮긴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특별칭호 상자 해가지고 33,000원에 불포 1,200개, 요거는 장착이 아니에요. 가지고만 있으면 이 효과가, 네, 칭호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후보 2,400개, 떡국 70개를 줘요. 33,000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특별칭호 상자 2가 있는데 이건 55,000원에 불연보석 2,000개, 그 다음에 칭호를 하나 줘요. 이거는 장착해야지만 이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뭐 강화지원 상자에서 55,000원에 한번 구매할 수 있는 불포 2,000개, 안정제 40개, 촉진제 70개를 줍니다. 날뜰강화 상자 9,900원에 불연보석 360개, 촉진제 10개, 상급강화비금 10개, 안정제 4개 주는데 3번 구매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떡국 상자는 500개에 15,000원, 5번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2,500개네요 강화계 승석 주는데 33,100개. 물론 지금 저는 계승속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붉은 보석을 수급한다는 붉은 보석이 필요할 때 깡불포 결제할까, 이거 결제하는 게 낫지 라는 마인드로 구매를 할 것 같네. 자, 그 다음에 시즌 패스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마저 이어가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구매를 해서 한번 싹 다 밀지 않을까. 자, 그래서 얼마냐, 요번 설 패키지 54만? 아무튼 비싸요. 지금까지 펑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땡큐.